세계가 정신 문명을 주문하려고 정말 엄청 애를 쓰고 있어요. 인도는 막 영재들을 모아가지고 그 공부를 시켜. 그래가지고 진단을, 저 사람 환자들 대고 눈 감고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이걸 다 알아. 훈련을. 어디는 또 막 눈 감고 막 축구하고, 그리고 뭐 저기 남미 그쪽 가면은 이 천부경이 전해져가지고 그 신법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양반은 눈 감았는데도 운전을 하고 다녀. 그때 어떤 그 저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네. 아우 뭐 그 사람 이름 날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똑같은 걸 가지고 지금 실험을 하고 앉아 있어요. 거기다 이 얼굴 그 이름 모르겠어요.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그 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 혈구지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런 게 좀 안 좋다. 걔네들은 호흡을 안 하고, 네. 그, 초능력을 개발을 하더라고. 근데, 근데, 여기에 이제 그대로야. 그때 사람 얼굴이 있어, 여기. 이제 얼굴이 있어. 이제 그림 잘 못 그렸는데. 여기 이제 관자놀이. 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걔네들이 이거 하는 거야. 막 그 초능력을 막, 네. 이 연파 나가는 거 이런 거 막 측정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똑같아, 방식이. 근데 이제 호흡법은 걔네들이 모르는 것 같아. 그냥 명상을 가지고 하더라고. 그냥 명상은 한계가 있지. 호흡을 안 하면 이 주제자를 못 움직여요. 왜냐면 이 내가 이제 또 얘기를 해드리는 게 이 주제주 알이 아들 자자라 그랬잖아요. 예. 그게 생명의 근원이라 했잖아. 생명이 뭐야? 호흡이잖아. 네. 그 역학이 이게 주제주 알이 이걸 이제 그 알 이게 호흡이야. 호흡. 호흡하라는 거야. 역학을 갖다가 공공감리주 알잖아. 네. 이 주제주 알이 이게 호흡법이야. 이게 호흡이야. 호흡하라는 거야. 이 생명은 생사지지가 호흡이잖아. 네. 생명의 근원이 이거 주제주잖아. 네. 호흡을 하라는 거야. 곤지곤지가 호흡을 하라 그런 거야. 이게 대왕전님이 가르친 게. 왜 공자님이 답답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역은 무사야, 무의야, 적연부동이라, 감히 통천하지고 아니, 비천하지심 기수눈지리오 하잖아. 네. 그게 이걸로. 이게 호흡이라고. 이거를 발동시키려면 호흡을 안 하면 이게 발동이 안 돼. 그렇네.
그 호흡은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하는데 어떻게 알아? 호흡을 하라는 게 이제 그 성기원전은 절친견이라 그러잖아. 네. 이 성은 소리고 기는 호흡이라고 호흡인데 그거를 가리킨 게 신법이야. 이거를 활동시키는 게 신법이라고. 아. 신법 그 정일집중이라는 게 이 네. 신법을 이걸 갖다가 하라고 하는 게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건곤감리를 써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일집중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정일집중. 예. 그 정일집중이 그게 4천년 전에 요닝금 수진금이 예. 처음 저거 하는데 이 천부의 이치가 전해진 이 신법사도가 있는데 이게 신법에는 역사가 있어요. 예. 역사가 있는데 그 대항조님이 팽우한테 전한 신법이 네. 이거야. 아. 자상구자하라. 자상구자. 어.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천부인이 이제 지감조식 금쪽하라. 네. 여기서도 원망강 나오잖아요. 네. 이제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그 요닝금 순임금이 이제 윤직규중해라는 게 그 이 여기서 그 원세계 어? 그 다음에 축세계라고 건건해가지고 심해가지고 네. 정리집중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가 순임 아니 순이 그 운임금한테는 인심은 이의하고 도심 미미하고 유정이 윤직굴증을 하는데 여덟 자가 더 붙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 여섯 개가 육근이야. 육근. 응. 육근인데 네. 안, 이, 비, 설, 신이 네. 그게 위태롭다는 거지. 네. 응? 그 심, 그 이제 눈이 주인인 줄 알고 네. 귀가 주인인 줄 알고 네. 응? 그 비가 코가 주인인 줄 안단 말이지. 그게 주인이라면 그 주제주가 끌려가잖아. 네. 그러니까 주제주가 그 육근의 노예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네. 그게 인심이 위태롭다는 거야. 아. 마음에 육근이 달려있거든. 네. 마음에 육근이 달려있단 말이야. 육근에 치우치다 보니까 인심이 위태롭다는 거지. 예. 위태롭잖아. 우리가 살아보면은 그렇죠. 네. 그냥 때리면 아프니까 바로 주먹이 나가서. 그렇지 않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손해보면 이익 보려고 바로 덤비고 이러잖아. 네. 그게 인심이 위태롭고 도심은 미미하다는 거야. 도심은 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고 예. 민심은 이 육군으로 치우치려고 그러는 거고 예.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 미미하고 유전인 직굴증이 운임금 순임금한테 전한 거라고 예. 그 다음에 역경계사의 공자님이 답답하니까 자꾸 네. 뭐 64개나 외고 뭐 건이천 건이지가 뭔가 하고 막 학자들이 네. 이게 무슨 뜻이 점이나 뭐 치려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역경에다 이렇게 써놓을까. 역은, 정, 역은, 무사야. 무사야. 무의야. 무의야. 적연부동이라가. 적연부동이 돼. 이 공부가 이게 합치가 되면 적연부동이 돼. 네. 생각을 하고 싶어도 못 해. 어. 어? 그런 상태가 온다고. 물론 나는 깨지 못했지만, 그럼 역은 무사야, 무의야, 적연부동에 가물통총을 하지 뭐라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게. 이게 점이 역이에요. 네. 역이라고. 역이란, 왜 역이냐면, 여기 날 일자에 이렇게 변할이라고 시을이라고도 하고 그래. 네. 그런데 이게 변해가지고 뭐 12달이 뭐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밝은 명자야, 이게. 1월이. 밝은 명자라고. 여기 붙었던 이렇게 놓은 거지. 변한다는 걸 주로 얘기한 거지. 네. 역은 밝은 거야. 네. 내가 그랬잖아. 주제주는 태양 악명을 네. 본으로 한다고. 본으로.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경을치지도 안 되고 네. 내 마음이 성성스러워질 수도 없는 거고 네. 왜 저 그 뜻의 자 뜻의 성이라고 그러잖아. 네. 이 정성성 자도요 사람들이 그 저 뜻의 자 이게 점이란 말이야. 이 주제주야. 이 빛이 네. 나가가지고 이게 쓰는 거야, 마음이. 아. 이 마음 속에 있는 게 여기 이제 시민이라 그러잖아, 요걸. 시민들 보면. 이게 이건데, 네. 이 빛이 확 퍼지면서 다시 자기 뜻이 펼쳐지는 거야. 이게 성스러워지는 거야. 네. 이 정성성자도, 이 정성성자도 알아야 돼, 이거를. 네. 정성성자도 이 말씀원자가
이거는 이 둥그란 원에 머리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네. 머리가, 이게, 이루성자가 이게 곡물의 정자잖아? 네. 봉우 선생님인데 이게 사람 머리라 그랬구만. 어. 네, 나래. 이 원이 뚝, 딱 들어, 이게 뭐야, 이게 왕왕 뜬 거잖아. 네. 그 말씀원이라는 것은 말을 이루었다 그러잖아? 네. 말을 갖다가, 말을 그대로, 말대로 되기 힘들잖아. 네. 그래서 말씀원자 일상인데, 이 말씀원이라는 것은 생양수장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자원이 이렇게 설립자다, 이렇게 거래다, 입구자가 이렇게 된다고. 네. 이렇게 거인데, 쓴 거 옛날에, 여기 저기, 그 사거리 가면은, 그 교통 신호등 있잖아. 네. 그 여기서 빨간 거, 파란 거 들어와서 빨간 거는 수고, 네. 파란 거는 가고, 노란 거는 돌잖아. 네. 그 여기 이제 그 사거리가 나오면 이렇게 되는데 생, 응? 양, 수, 장 되는 거야. 생양 수자 시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기운이 돈다는 얘기지 이게. 어. 기운이 돌아가지고 이게 서서 이루성이 되는 거야. 이게 됐다는 소리야. 이게 삼원이. 네. 이게 됐다는. 후광이 이미 뜬 거야, 이루성이. 그 율곡은 성을 주장하고, 네. 책에는 경을 주장하지. 네. 율곡만 이 정성성자를 봅니다. 우리가 성하면 막 정성을 들여, 뭐 떡을 만드는데 정성 들여 만들고 음식 정성이라 그러지만, 네. 진정한 그 저기 철학계에서 정성은 바로 이거야, 이거야. 이 상향수장을 시키려면 어떻게 돼? 호흡으로 기운을 돌려야 될 거 아니야. 네. 어. 그러니까 역은 무사야 무야 적용보다 감미수통 천하지 그러니까 이게 계사질 한 게 바로 점을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주제주가 그냥 무슨 그냥 점인 줄만 알면 안 돼. 이게 점이 그 생사의 지극함이라지. 호흡이 없어지면 죽은 거잖아. 네. 그쵸? 네. 그 또 조그만 곤충도 숨을 안 쉬면 죽는 거고. 그잖아. 그 점이 사라진 거지, 이게 주제주가. 그 다음에, 대학지도 제명명, 그, 저, 이거 세 개 펼쳐가지고, 하나는 도, 하나는 덕, 하나는 민, 천일은 일, 지일은 이, 인일은 삼, 이렇게 해가지고, 천부경이 딱 나왔잖아. 천일은 일, 지일은 이, 인일은 삼, 도, 덕, 민, 이렇게 딱 나눴어. 그거를 그냥 천지인만 했지, 거기다가 돈이, 덕이니, 민이 안 붙였을 뿐이야, 이게. 근데, 천부경이, 그, 천북이 81장 점 하나하나 설명한 거고, 예. 점 하나를 설명한 거고, 대개 모든 경전이 다 이 점 하나를 설명한 거야. 불가에도 이 점을 불생불멸이라고 한다고. 예. 생은 들이셔야지. 네. 멸은 넷이잖아. 불생불멸. 네. 넷이다 않고, 어? 들이시다 않는 게 뭐야? 유기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점 하나가 바로 호흡이라고, 이게. 불생불멸이지. 알파, 오메가도 똑같은 거야. 알파, 오메가. 시오, 종이라는 거야. 시종이 아들 자자잖아요. 네. 생명의 근원이 호흡이지. 그러니까 이 호흡을 안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전이 처음부터 가르친 게 호흡이야. 이게 정신과학이라. 예. 시작이 끝이에요. 봉우 선생님 이제 거거거 중지 행행이가 거거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원 세계가 하나가 이리로 되고 이제 사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사마가 뜨게 이게 여기 딱 하나 올라온 게 지야. 네. 그래서 거거 중진 이렇게 되는 거야. 지. 이게 경물치지라고. 이게 안 네. 뜨면 몰라. 모르면 과학자한테 맨날 쳐. 그 동양 철학에 맨날 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자탄을 설명해야지. 네. 그래가지고. 원자탄이 어떻게 도는지. 그런 걸 모르잖아. 네. 그 다음에 거거 중진 행행이가 이게 봉우 선생님 자원명면서 그게 이제 그 지각을 얘기하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정일 집중이라는 거를 예.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정일 집중 옛날에 봉우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제자들한테 설명한 게 있어. 그런데 있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정일 집중이 뭐냐면 중이잖아? 네. 이 중자가 이렇게 쓰인 게 본식이지. 네. 근데 정이라는 게 쌀밑자가 빛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야, 이게. 빛이 들어오고. 이 점이, 짐이 빛이 이렇게 나가. 이렇게. 응? 네. 빛이 나간다고.
나가면 또 들어와, 이게, 이렇게. 이게 들어온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달월은 이게 보름달인데, 하나, 둘, 셋이란 말이야. 네. 셋을 이렇게 반나니까 15일이요. 네. 그러니까 보름달이지.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달인데, 금음달이나 초생달이 아니고, 네. 둥근 달이라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거는 이 해, 해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달,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야. 달을 명이야. 해도 밝은데 왜 달을 벅찼냐? 그림자가 없는 빛이라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좀 그림자가 있잖아. 네네. 근데 이 밝은 명은 이걸 투과한다고. 네. 투과. 그러니까 수신이 되면은, 수신이 되면 이제 재가가 되잖아. 네. 근데 옛날에 그 저기, 뉴턴인가? 뉴턴인가 그런다? 사과가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냐? 네네. 근데 우리가 수신이 되는데 왜 재가가 되냐는 거지. 네. 그럼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단지 내가 모범을 보여서, 응? 재가가 되는 것만은 아니야. 물론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 수신이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게 이제 터럭삼인데, 이 머리카락을 네. 얘기한다고. 근데 이 수라는 게, 이 터럭삼이라는 게, 이 삼이 천진삼자야, 이게. 네. 천진삼자에서, 이걸 하나로 하려고 자기를 자꾸 고치는 거야, 이게. 네. 아. 고치는 거야, 사람이. 응? 그래서, 네. 이 신이라는 거야, 수신. 아까 얘기했자, 지, 네. 인, 용,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자기 몸을 닦을 수 있다 하잖아. 그 세 가지 아까 천진 삼자가 하나가 돼서 딱 올라가는 게 지라 그랬죠. 네. 그 세 개가 합친 게 인이라 그랬죠. 네. 거기서 솟아가지고 나오는 꽃이 뭐야, 용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가 돼야지 제 몸이 닦인다는 거지. 네. 근데 이거 하게 되면 이것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빛이 어둡게 이렇게, 이걸 갖다가 막고 있어. 그래서 단지 그저 눈에 비치고 귀에 들리는 것만 보지, 진정으로 그 보이지 않는 걸 보고 들리지 않는 걸 들으려면 이게 완전히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끗해져야 된다. 그거를 하게 하는 게 수신이야. 네. 수신. 그러면 이제 몸을 닦잖아? 닦으면은 셋이, 아까 천하의 달떡은 셋이라 그랬잖아. 네. 그 천하의, 셋이라, 지인용이라, 천하의 달떡은 부자야, 부모, 이렇게 오륜을 얘기했잖아요. 그 이제 이 몸이란 말이죠, 몸. 몸이, 몸에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도 뇌가 있지만, 오장육부가 있잖아. 오장육부가 바로 일륜이야. 이게 빛이 나면 이 오장육부를 맑게 해줘요. 이게 오장육부가 그냥 물건이 아니란 말이야. 물질이 아니란 말이야. 그게 그 DNA가 그대로 가잖아. 그러면 네. 이제 뭐 처도 있고 뭐 애, 자식도 있고 부부도 있고 뭐 다 있잖아. 그 DNA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 이 여기가 집, 본 집이잖아. 네. 본집이 이제 수신을 하게 되면 여기 간도 있고 뭐 폐도 있고 그렇다고. 이게 오장육부가 목화토금수잖아. 네. 그게 인위예지신이라고. 인위예지신이다. 그게 인륜에는 간은 부자야, 폐는 곤재야, 심방강은 군신이야. 그 심방 심장 소장은 붕우라고. 그다음 위장 비장은 부부란 말이야. 그게 인륜이. 그 수신은 몸을 닦는다 그러지 무슨 다른 것 닦는다 그러잖아. 수심이라 그러지 않잖아. 수신이라 그러지. 네, 수신이라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몸에는 이런 것이 닦인다고. 그 머리도 밝아지지만 이 오장육부도 밝아져요. 네. 그 밝아지면 거기에 해당되는 일륜들이 밝아지는 거야. 네. 이게 재가라는 거야. 물론 보이지 않는 것에도 허튼 짓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이제 네. 그런 건 교정이지, 네. 이런 건 심종이고 네. 이게 그 수신이 되면 재가가 되는 거. 이게 다 뭐로 되느냐? 처음으로 되는 게 주제주알. 주제주알. 이 주제주가 밝아지면서 몸도 밝아지고 내 머리도 밝아지고 가정도 밝아지고 거기에 나가면, 그래서 그 중용에 보면 일인이 흥하면 일국이 흥한다는 말이 이거야. 이 빛이 전 네. 그 나라에 다 퍼치고
그 저 전 세계를 퍼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공자님을 지금도 잊질 않지. 그 빛이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러나 부처님도 그 빛이 여기까지 왔지. 네. 시공을 초래. 예수님도 마찬가지. 네. 잊질 않잖아. 네. 그분의 빛이 여기까지 온 거야. 네, 오늘 정말 유익한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공부를 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